시험 문제 그제?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점유는 딱요두 파트에서 내는데 아까 제일 잘 내는 게 자주 타주. 무슨 주? 자주 타주나 나오든지 안 가면 요 점유자와 뭐 회복자의 관계인데 자,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뭐냐면 회복자와의 관계인데 여기는 어떤 점유자냐면 비정상 점유자. 무슨 정상? 비정상. 요거는 진정한 권리자. 그럼 누가 입증? 회복자가 입증, 그지? 항상 점유하면 항상 점유에서는 무조건 점유가 기준. 그러면 요 첫째 선의의 점유자.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 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뭐 하고? 아까 네 개.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죠. 그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이러잖아요.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군데 갑건데 누가 을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을은 누구의 것인 줄 모르고 갑의 것인 줄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점유하고 그럼 이럴 경우 어쨌든 을이 점유자니까 을은 입증할 필요가 없지. 근데 누가 갑 진정한 권리자 회복자가 자기 권을 입증했단 말이지. 입증했는데 아 나중에 을이 뭐라는 게 판명됐다? 뭐라는 게 판명됐다? 선이라는 게 판명됐다고. 그러면 물건만 돌려주고 무슨 료안 준다? 사용료. 사용료를 과실이란다. 근데 그럼 만약에 악이면은 사용료에다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럼 어쨌든 선의라는 게 판명됐단 말이지. 뭐라는 게 판명됐다? 선의. 그러면 회복자는 물건 찾아가는데 무슨 료? 사용료 달라 할수 없다. 그럼 어른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선의일 경우 무슨 이득? 부당이득. 이득, 반환, 하면 OX, X,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선의인 경우는 이득, 부당이득, 회복자가 청구, OX, X. 그럼 선의일지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회복자는, 여러분, 회복자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이득, 부당이득, 이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대, 그지? 그러면 회복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일지라도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는 경우는, 회복자는 불법을 이유로,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꼭 기억한다, 그지? 하고, 자, 그럼 악의 점유자는 어떻게 하냐? 악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일 때는, 악의 점유자는 됐습니까?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 과실을 수취했다. 됐습니까? 뭐까지 붙여서? 이자. 됐습니까? 과실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심지어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근데 과실을 수취 못했습니다. 요거 요즘 잘 나온다. 뭐를 수취 못했다? 과실. 사용한 게 없다고. 근데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수취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보상 의무 없다. 없이 없다, 없다. 다시 뭐, 없이 없다, 없다. 근데, 과실로 수취 못했다. 수취 못해도 어떻게 한다? 물어준다. 그게 됐습니까? 과실.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다. 요거 꼭 기억한다, 요거. 없이 없다. 다시 뭐? 없이 없다. 물어주지 않는다. 근데 로 수취 못했다. 뭐 한다? 물어준다. 수취 안 해도. 요거. 요즘. 그럼 다.
선의에서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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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에서는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고 근데 무슨 배상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였고 자 그럼 어쨌든 이 선의 점유자는 뭐만 돌려주고 뭐만 돌려주고 물건만 돌려주고 무슨 요한 주고 사용료한 근데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모르는데 물건이 선의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훼손됐다고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지 누가 점유자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점유물의 멸실훼손시 점유물의 멸실훼손시 점유자의 책임 점유물의 멸실훼손시 점유자의 책임 됐습니까? 점유물의 멸실훼손시 점유자의 책임인데 자 요거 점유물의 멸실훼손시 점유자의 책임 자 일단은 물건 돌려주는데 훼손됐다고 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여러분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익 현존 이익 그치 현존 이익 배상 현존 이익 배상하고 그 다음에 자주라 하더라도 악인 경우는 뭐 모든 손해 여기 또 타주인 경우는 뭐 모든 손해 되겠습니까? 예, 요거 물어주고 그럼 자 요거는 물건 돌려주는데 선의는 무슨 료 안 주고 사용 악인은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맞습니까? 그럼 또 요거는 물건 돌려주는데 훼손됐다 뭐하고 훼손된 거 뭐하고 물어주고 요거는 전부 다 누가 점유자가 주는 거지 누구한테 주는 거 회복자 자 3번은 누가 받는 거 점유자가 받는 거다 거꾸로 점유자의 뭐 비용사안청권 점유자의 비용사안청권 요거 점유자가 받는 거라고 요거는 선의뿐만 아니라 뭘 때 악이 점유자에게도 인정한다 선의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한다 하는 거. 특히 악의 점유자 하면 누구 도둑놈 그치 자 여기는 크게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자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인데 필요비는 여러분 필요비는 뭐 수리 수선 유지 이런 거 그지 자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나누는데 통상 필요비는 점유자가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통상 필요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필요비는 항상 전액 청구할 수 있다. 너무 OX X 그죠? 요거 기억하고 요거는 달라 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6개월 후에 주겠다. 기간은 허여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기간은 허여 없다. 근데 허여 없고 유익비는 지금 내가 돈이 없고 6개월 후에 주겠다 하면 법원으로부터 기간 연장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하고 자, 유익비는 반환시 가액의 증가가 무슨 존? 현존. 현존하는 경우 반환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주는 사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요거 그지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누가 청구한다 점유자가 청구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요거 자 근데 여러분 요 둘 다 언제 달라노 언제 지금 누가 주노 점유자가 주잖아요. 도둑놈 주잖아요. 주면서 뭐 주세요? 비용. 그래서 요 필요비, 유익비 둘 다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받은 때? 반환 청구받은 때.
여러분 필요비는 지출 적시 익비는 종료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필요비는 지출 적시 익비 종료시는 이건 갑집에 을이 임차인일 때 그렇잖아요. 자, 요거는 정상 비정상. 정상 623조. 그래서 요거는 필요비는 뭐 지출 적시.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거기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이런 거 79페이지와 뭐 80페이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 하면은 무슨 요 안 준다? 사용료 안 주고 이득 부당이득 이런 거 없고 선의일지라도 딱 나오는 건 문제풀이에서 무슨 배상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80페이지에 그 2번 메뉴의 2번 악의 점유자 수취했을 때는 당연히 줘야 되죠. 수취했거나 자기가 수취해갖고 쓴 경우에는 당연히 물어줘야지.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수취 못하는 경우는 대가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잘못으로 과실, 그 둘째 줄 동그라미 무슨 실, 과실 동그라미 수취 못한 경우. 자, 잘못으로 못한 경우도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근데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그거 꼭 조심해야 된다. 없이 없다. 그 다음 폭력 은비한 점유는 악의 점유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로 과실 취득권이 부인된다 하는 거. 악의 점유자 과실을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받은 이익에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 다음에 훼손됐다. 자 돌려주는데 훼손됐다. 점유자 물어주는데 딱 한 개만 외우면 되죠.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뭐 현존이익, 나머지는 뭐 전부. 선의 타주 전부, 악이 뭐 전부, 그렇지?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점유자의 비용사한 청권인데 점유자 점유를 반환할 때는 보존하면 필요비지. 필요비 사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자, 2번 어대 동그라미 계량. 계량하면 무슨 비? 유익비.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 계량. 현존 남아있어야 됩니다. 누가 선택? 회복자 선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상당기간 허여. 상당기간 뭐 허여. 유예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3번 짱중요. 요는 선의 악의 자주타주 불문. 그래서 선의 악의 자주타주 구별의 실익이 없는 것 하면 요거 203조 필요비 유익비 산청권. 그 다음에 점유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도 비용 청구할 수 있으나 자 요런 비정상적일 때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유치권은 항상 어떻게 했을 때만 유치권 정상. 그 다음에 여러분 그 5번은 여러분 임대차나 전세권 다시 뭐 임대차나 전세권 자 정상 비정상 정상이기 때문에 요 203조 적용하지 않는다. 권한이 있는 때는 203조가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법 조문에 있는 규정 적용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요 203조 요거 비용상한 청구권 요거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점유 보호 청구권 여러분 점유권은 뺏겨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몇 년? 1년. 자 오른쪽 갑니다. 침탈당했을 때 반환인데 그래서 1번 무슨 탈이라 해야 된다? 침탈. 그래서 요 세 개 잘 나오죠? 잘 나오잖아요. 뭐 당한 경우? 사기 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또 직접이 간접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한 경우 하면 점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유권은 침탈자와 침탈자의 뭐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침탈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별 그럼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누구는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는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 침탈해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갔을 때 병에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뭐 소유권에 기하여 하면 뭐 있고 점유권에 기하여 하면 뭐 없다. 그 다음에 뺏긴 날로부터 몇 년? 1년. 제척이자 출소다.
되겠습니까? 예,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3번 갑니다. 염려가 있을 때는 뭐가 있을 때는?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또는 무슨 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그 다음에 여러분 자력구제에 가지는 사람 누구? 직접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꼭 기억한다.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에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건 갑니까? 소유권. 그 다음 소유권 상린관계인데 무슨 관계? 상린관계인데 자 상린관계인데 그죠? 무슨 관계? 상린관계인데 자 생활방해 금지와 무슨 용? 인용 금지와 인용인데 그럼 여러분 생활방해라는 것은 늑자 생활방해 동그라미 생활방해는 무슨 방해는? 생활방해는 어떤 거냐 하면은 고체 빼고 뭐 빼고? 고체 빼고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도, 악취, 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활방해 금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도, 악취, 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게 통상의 용도에 적합하면 참아야 되고 그걸 넘었을 때 무슨 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근데 생활방해 금지하고 또 물건적 청구하고 성질이 거의 비슷하다. 무슨 방해 금지와? 생활방해 금지와 물건적 청구. 여러분 물건적 청구는 행사 요건은 저번에 했죠.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그럼 생활방해도 침해 사실만 있으면 상대방이 고의과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손해배상하려면 무슨 또로? 별도로. 그치? 자 그래서 그 셋째 줄 이웃 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는 통상의 용도에 뭐한 것일 때 적당한 것일 때는 어떻게 한다? 참아야 한다. 이걸 뭐다? 인용 의무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근데 아까 역시 고체 빼고 매연 음향 진동이 자연적으로 확산되면 317조에서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 요 317조는 생활방해다. 무슨 방해? 생활방해 적합한 때는 인용 의무가 있고 벗어나면은 무슨 방해 금지 청구? 생활방해 금지 청구. 그 다음에 여러분 주거지역에 사창이 설치하거나 종합병원 측에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장례식장이 설치하는 것은 소극적 침해 생활방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방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는 생활방해 금지만 청구할 수 있지. 317조는 생활방해 금지다. 생활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고 무슨 배상은? 무슨 또로? 별도로 청구해야지. 그 요 생활방해 안에 손해배상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217조는 생활방해 금지다. 따라서 생활방해 손해 입은 자는 불법 행위로 무슨 또로 별도로 750조 손해배상. 그 다음에 4번 짱 중요. 여러분 아까 생활방해 금지는 물건적 청구하고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 있잖아요. 거의 같다 있잖아요. 한계는 강한 관계. 그래서 생활방해 금지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다시 뭐 생활방해 금지 청구가 되는 경우는 물건적 청구는 함께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생활방해, 그 4번, 5번 묶어있지, 그지? 3, 4, 5 중요하지, 그지? 이론상으로는. 생활방해 금지 청구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뭐, 고의과실을 뭐,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주위 토지 통행권. 무슨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그래서 여러분 생활방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3단계
채알방에 통상 용도 적합 인용 수인 같은 말 통상 용도 초과 소극적 침해 생활 방해 금지 청구만 할 수 있고 뭐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함께 안 된다 하는 거 요거 고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적극적 침해 인공적 시설 침해 고체 안 침해 침해 하면 무선적 청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거하고 행사 요건은 똑같다. 행사 요건은 됐습니까? 행사 요건은 상대방의 행위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뭐만 되면 행위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뭐 고의과실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요건이 아니고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하려면은 무슨 또로 별도로 불법행위가 승립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이 물권적 청구는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돈도 포함되어 있다. 돈은 무슨 또로 별도로 기출문제 저번에 났잖아요. 그지? 그럼 요 생활방해 금지도 역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이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돈은 무슨 또로 별도로 하는 거 그런 거 기억.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방해와 물권적 청구는 무슨 께나 안 된다. 함께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토지통행권. 무슨 통행권? 주의토지통행권인데 여러분 그죠? 주의토지통행권은 두 가지지. 유상과 뭐 무상. 무슨 상? 유상과 무상. 유상은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다. 무상은 보상 의무 없다. 그지? 자, 그러면은 요런 경우 용어가 꼭 돼야 되지. 그지? 요 길 못 나가잖아요. 근데 5번지가 6번지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어? 5번지를 뭐라노? 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래서. 5번지 사람을 뭐라노? 통행권자. 쓰잖아요. 권자. 무슨 권자? 통행권자 6번지를 통행지 소유자 또는 권리자 이게 안 되는데 뭐가 되겠냐 먹고 하니까 맹지 민법 시간에 뭐 왜 맹지가 나오냐고 묻는 거는 무슨 권자 통행권자 통행지 이게 돼야 이제 문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타인에게 최소의 주는 장소 방법을 통해서 통로를 밟고 지나갈 수 있고 그럼 이런 경우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 그럼 또 보상 의무를 이행 안 해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고 단지 이제
돈을 주는 걸 안 줬다는 거 채무불이행 책임만 질 뿐이지 약속 위반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배상 손해하는 거지 돈 안 줬다 하더라도 통행권 자체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까? 통로포건 현재의 통로포건 건축법상 용도와 뭐 없이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현재의 용상만을 고려해야 되고 장래의 용상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통로가 생겨나면 언제든지 기름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또 길이 있어도 그럼 이렇게 유상의 주위 토지 통행 보상 의무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뭐 충분한 길은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현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각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현재의 용상을 고려하지 장래의 용상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보상 의무를 이행 안 해도 통로 자체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돈 주는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만 진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하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자,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억, 좀, 권자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5번지 승낙을 얻어가지고, 철수가 통로로 쓰고 있다고, 이걸 사실상 통행하는 자.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사실상 통행한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누구한테 통행권자 요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누구고 임차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습니까? 그거 잘 나온다 늘 나왔던 거 나온다 여기서는 자 이게 이제 무슨 상 유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 무상의 토지 통행권은 어떤 말이냐면은 분할 일부 양도로 분할 또는 무슨 양도로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게 된 경우 됐습니까?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게 된 이건데 자 1번지 2번지 도로인데 그럼 2번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고 갑과 을이 자 근데 갑과 을이 협의로 이렇게 분할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다고 무슨 된 토지가? 근데 갑은 반드시 종전의 토지, 을의 토지만 발주고 지나가되 유상 무상 무상 이거 보상 의무가 없다 하고 근데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B에게 처분하면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하는 거 승계인 당사자에서는 유상 무상 무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1번 유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불안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을 보면은 토지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지고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지고 건축법상 규정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되겠습니까? 무슨 불안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 충분 후에 공로 개설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져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한다? 소멸. 이런 주위 토지는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이런 통행권은 여러분 통행권은 그냥 통로로만 쓰는 것이지 6번지 소유자가 쓰는 것을 못 쓰게 하는 것 그걸 배타적 사용까지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만약에 이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쓰면 침탈하고 어른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아, 6번지는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통행권은 주어 5번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므로 끊고 자, 그러면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통행지를 점유하는 통행권자에게 그럼 만약에 이런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통행권자의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슨 불이행 책임만 질 뿐 채무 불이행 책임만 질 뿐 통행권 자체는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면 5번지 아까 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면 무슨 차인이 쓰고 있으면 임차인이 쓰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보상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누구에게 통행권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이게 이제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분할 일부 양도 이런 말이 꼭 들어간다. 무슨 날? 분할 일부 양도시의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하여 끊고 공내 출입하지 못하게 된 포위된 토지가 생겨난 경우 뭐? 포위된 토지가 생겨난 경우 주의 토지 통행권은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 인접한 요 인접한 요런 타인의 토지 1번지 토지 타인의 토지 1번지 토지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유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특정 승계 시는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하고 범위는 다시 정해야 된다. 그런 경우 1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 소유의 수필지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무상의 주의 통행 아까 분할 일부 양도 다시 뭐? 분할 일부 양도 자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목적은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이렇게 주의 토지 통행 안 해도 옆 소유자가 무슨 케이크? 오케이 합의하면은 지역권으로서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주의 토지 통행하고 상대방 토지가 무슨 케이크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지역권을 설정해가지고 통로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대한 상인관계인데 요 숫자 무슨 자? 숫자. 자 숫자 몇 개 있냐면 네 개 있다. 몇 개 있다? 여러분 상인관계 하면 숫자 몇 개 있다? 네 개. 경계. 갑토지, 을토지, 경계. 여러분 요즘 시간 잘 가죠? 저도 집에 있으면 막 시간이 막 초스피드로 갑니다. 일주일 번쩍 목요일. 한 것도 없네. 무슨 쩍?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 여러분 제일 안 가는 게 시간이 안 가거든.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60 넘어가지고 일이 없을 때 제일 안 가는 게 시간이 안 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일 없는 그 서울 같으면 막 그 탑골공원 이런 데가 막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제일 안 가는 게 시간. 그때 뭐 하면 되나? 그래 공부하면 된다. 이게 민법 공부하면은 막 시간 뭐 초스피드로 간다고 오늘 딱 민법 50페이지 하겠다 100페이지 하겠다 그냥. 민법은 무궁무진하거든. 하면 그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뭐 시험 합격하고 판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판례 찾는 거 연습해 가지고. 판례 계속 보면 하루 금방 간다. 몇 개 안 봤는데 벌써 저녁이다. 그러면 나도 좋고, 그지? 시간도 잘 가고, 시간이 잘 가면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시간 안 가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시간이 잘 간다는 말은 뭐, 열심히 살고 바쁘다는 거지. 제일 그 고통스러운 게 시간이 안 가는 그 할 일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시간이 잘 간다는 말은 무슨 심이 열심히 살거나 내가 이 상황에 적하면 어떤데 선생 노라도 시간 잘 가. 그는 열심히 살다가 노니까 갑자기 시간이 잘 가는 거지. 그 전에도 열심히 안 살았으면 지금도 시간 안 간다고. 전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회사원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사에 시달리고 하잖아요. 그 어떤 데 막 그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우리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거든. 만약 화요일까지만 쉰다. 금, 토, 일, 월, 화. 옛날에 5일간 쉬는 거 뭐 있었잖아요. 뭐 어린이날 끄고 하면은 금요일 날 제일 좋았다. 아직 4일 남았으니까. 근데 제일 괴로운 게 마지막 날 되면은 막 미칩니다. 왜냐면 앞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해도 놀아도 시간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다, 좋다는 거, 뭐, 앞에 무슨 심이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지. 열심히 안 살면 시간 안 갑니다. 그래? 어. 자, 근데 요거 요거 경계. 무슨 게? 갑. 을. 근데 여러분 또 시간 잘 가는 거 있습니다. 어? 술 먹으면 시간 엄청 해요. 요즘은 이제 제가 근데 옛날에 수업 많고 할 때도 꼭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술 먹었는데 딱 예를 들면 이제 야간반 있고 하면은 몇 시에 마치냐면 10시 반에 마치거든. 옛날 노랑진에서 할 때 딱 10시 반 마치면 바로 뭐 그 뭐 아는 친구가 한가 노랑진 오게 하거나 오거든. 그럼 10시 반부터 먹잖아요. 그럼 10시 반인데 움직이고 하면 11시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그럼 먹다 보면 몇 시? 3시. 4시간 금방 갑니다. 그럼 막, 그때는 1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럼 만약 음식하는 아줌마가 천천히 해주면 아줌마 미칠 것 같아요. 빨리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먹을 때도 폭탄주 만나가 빨리 뭐, 완샷 딱 먹고, 잔이 비면 완샷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술 먹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서 친척들하고 먹을 때 하면 마누라, 마누라하고 항상 싸우거든. 다른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마시는데 당신은 부어만 주면 완샷. 부어만 주면 완샷.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잔이 비어있는 걸 못 찾는 거지. 어? 가면 뭐, 근데다가 뭐 해가 오면은 띵이 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잘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죠. 어? 뭐 11시쯤 돼서 먹었는데 친구하고 그럼 집에 가면 한 4시쯤 되거든. 그럼 마누라는 항상 당신은 술 마셨다면 새벽 4시야. 근데 만약에 6시에 퇴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집에 오면 한 12시나 11시쯤 집에 간 거지. 근데 저는 수업이 몇 시에 마쳤다? 10시 반에 마쳐갖고 11시부터 시작한 거니까 뭐 3시에 들어가도 다른 사람 같으면 한 10시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거든. 11시에. 시간이 막 빨리 가거든. 그냥 막 마누라는 항상 당신은 먹었다면 3, 4시. 뭐, 1시에 들어오는 적도 없어. 항상, 꾸역꾸 막 늘 했거든. 그냥 진짜 시간 빨리 갑니다. 그때는 막 마치고 나오면은 아줌마가 막 음식하는데 천천히 해주면 막 미치는 거지. 그러면 막 깡소주부터 먹고 나면 벌써 안주가 나오기 전에 뭐, 띵. 띵 하면 또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신기하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심이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거나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가 잘 간다? 시간이 잘 간다. 자, 어쨌든 갑과 을이 있는데 여기에 을이 자기 토지라고 해서 경계 딱 붙여서 건물 못 짓는다. 건물 지을 때는 적어도 몇 미터 민법에서는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초. 5미터 이상. 몇 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0.5미터는 다른 말로? 반미터, 2분의 1미터, 다시 뭐? 반미터, 2분의 1미터, 0.5미터, 하나 더 50cm 이상. 같은 말. 그 다음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다. 요거 이내에서 창. 또는 마루를 내면은 이웃집이 쉽게 보인다고. 이웃집을 위해서 무슨 시설? 자면시설 넘어갈 때. 누구 집을 위해서? 이웃집을 위해서. 그러면 2m 초과해서 창마루 자면시설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는 몇 미터 이상? 2m 이상. 됐습니까? 요 물은 우물. 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그 다음에 저구지, 저수지, 국어, 지하실공사는 깊이의 반, 2분의 1 이상. 되겠습니까? 예, 요 네 개. 자, 그거. 네 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죠. 여러분,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요거는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래서 여러분 관습법도 아니고 관습이란 말이지. 그래서 시험 문제 굉장히 사법시험에도 그냥 늘 단골로 나왔다. 그럼 뭐 1번 소통공사 물이 막혔을 때 뚫는 거. 1번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물. 2번 수수수수수 물. 3 수류변경 물. 4번 공유하천 용수권 물. 그래서 1, 2, 3, 4 전부 다 뭐에 관한 거? 물. 물 4개 경계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 청량 비용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그래서 물 몇 개, 네 개, 경계 두 개. 여러분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곧 줄치고 곧 다른 말로 경계선 부근의 건축. 5번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 경계선 부근의 건축.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몇 미터? 아까 0.5미터. 그 다음에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 절반. 청량 비용은 뭐? 면적에 비례해. 그러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쉬어 갑니까? 취득쇼.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